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외신 읽어주는 남자, 정면 타임즈. 네, 외신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타임즈의 박시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우리 영미 팀들이 있는 여자 컬링 대표팀 외신들이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국내에서도 이미 많은 화제가 됐죠. 네. 이제 컬링 대표팀이 워낙 성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8승 1패란 이제 역대 최고 성적으로 이제 현재 준결승에 이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깬 팀이 이제 세계 1, 2위에서 5위까지 이제 인 국가를 모두 이제 격파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에서는 굉장히 이번 어떤 우리 컬링 대표팀의 성적을 극찬을 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기사들을 찾아보면요. 일단 굉장히 호평 일색인데요. 보면 그 얼음 위에서 펼쳐지는 신데렐라 이야기다. 그리고 이제 마늘 소녀들의 올림픽, 마늘 소녀들이 올림픽을 점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늘 소녀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에서. 예. 저도 어제 김경두 경북 의성협회 전 협회장님하고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예쁜 이름을 지어달라는 이런 공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어제 한 네 가지를 응모를 했었습니다. 아, 예. 그 마늘 소녀 이게 별로 예쁜 이름이 아니다. 이거보다 좀 더 예쁜 이름을 지어달라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외신에서는 뭐라고 지금 언급합니까? 예,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신에서 이제 이 컬링팀을 마늘 소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쳤는데 그건 뭐 다 이미 아시겠지만 경북 의성이 마늘 산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그 언론에서는 특히 이제 뭐 그 가디언, 특히 영국의 일간지죠. 가디언은 이제 주장인 김은정 선수에 대한 좀 관심을 많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특히 트레이드마크가 이제 표정이 무표정하고 볼트 안경을 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료 선수인 김영민 선수를 이제 영미야 이렇게 이제 진해를 소리 질러서 부르는 어떤 모습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화제가 되고 이제 그에 대한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가디언은 또 요번에 어떤 이런 성과가 과연 그러면 홈그라운드 이점이랑 우연이냐, 이렇게만 보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 선수들이 2006년부터 이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의성에 처음으로 컬링 연습장이 이제 생겼다고 하고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따져보면 한 2년 정도 이제 이미 된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홈그라운드 이점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그동안의 땀과 노력, 이것의 어떤 결실이다. 이렇게 좀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우승까지 내려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신 중에서 아마 유일한 매체 같은데요. 의성까지 직접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 소녀들이 올림픽을 접수했다. 이런 어떤 제목으로 이제 지난 화요일에 기사를 냈는데요. 예. 거기서 본 장면은 어떤 그 이 선수들의 모교인 경북의 의성여고의 체육관에서 모여서 어떤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는 의성 국민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요. 예. 그 의성의 그 인구가 한 5만 4천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고장인데 이곳에서 어떤 이런 세계를 놀랄 만한 선수들이 단체로 배출됐다라는 것이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그 김주성 의성 군수의 어떤 멘트를 어떤 인용을 했는데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인지 모르지만 마늘이 힘의 원천이다 이런 좀 자랑을 하는 멘트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내용을 보면 예전에 그 의성 쪽에서 화산이 이제 폭발한 뭐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질이 좋아서 좋은 마늘이 난다.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좋은 마늘 먹고 좋은 성과를 낸 것이다. 이렇게 또 분수께서 직접 이렇게 자랑을 또 해준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내일 저녁에 이제 일본과 결승 진출로 이제 준결승 경기가 이제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예, 준결승은 단판이죠, 그냥. 예, 그렇습니다. 토너먼트라서 그죠. 예. 근데 저도 그 경기장을 가봤지만 이 텅 빈 관중석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꼭 인기 종목도 일부 좀 관중석이 빈 것이 보이기도 하고요. TV를 보신 분들은 이미 보셨겠지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비인기 종목인 경우에는 또 이게 굉장히 많은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사실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외신들의 관심도 지금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조직위가 현재 판매율을 한 90% 넘었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표는 90%가 나갔는데 왜 자리는 저렇게 많이 비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점, 이런 것을 좀 많이 외신들이 또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 뉴욕 타임즈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석을 했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제 많은 매체들 사실 이거에 대한 보도를 했긴 했습니다. 근데 뉴욕 타임즈가 좀 구체적인 분석을 했는데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이유를 이제 뭐 각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국에 이미 일단 동계 스포츠의 뿌리가 그리 깊지 않고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은 그 동계 스포츠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좀 낮을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른 요게 좀 전 두 번째 얘기가 좀 저희에게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 그리고 어떤 동계주에서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 경험적 차원에서 구경을 가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라고 이제 거기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예. 반면에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 뉴욕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이제 뭐 많이 보도도 됐지만 뭐 지자체라든지 기업들에서 이제 단체표를 많이 구매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예. 그것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 이미 뭐 많이 이제 지적을 이미 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것도 하나 지적을 했고요. 예. 또 마지막으로 결국 북한이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관광객이 좀 덜 온 게 아니냐 또 이런 분석도 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개막식 전에 한번 리포팅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에서도 한 예로서 한국의 이번 올림픽 때문에 오는 선수 그 관광객 숫자가 그 이전에 어떤 올림픽에 비해서 적다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결국은 그거와 약간 좀 연관선상이 있지 않은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올림픽이 문화 올림픽이었으면 좋겠는데 이 북핵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인 어떤 올림픽 평화 올림픽이라는 타이틀은 그렇지만 조금 변질된 측면이 있다는 내용도 좀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너무 멉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예. 음식이나 숙박시설이 너무 좀 떨어지고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측면이 좀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행인 것은 또 이 그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만 또 발생한 일은 또 아니라는 게 또 어쨌든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리오올림픽이나 러시아 소치올림픽 때도 사실은 많은 그 자리가 비었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예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리아 타임스 박시수 기자였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모신 또는 모셨던 수석 보좌관으로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직언을 하고 또 충언을 하고 대통령께 성심과 이 정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참모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분은 국정농단을 묵인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오늘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8년을 구형했었는데요. 무려 한 3분의 1 정도밖에 구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열 전 부장 판사께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볼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왜 이렇게 형량이 확 줄었습니까?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기소된 부분 중에서 무죄가 상당히 많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법원의 관행이 뭐 꼭 검찰의 구형에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예. 대략 그래도 구형량의 한 절반에서 약간 높은 정도 그 정도 예. 선고하는 게 관행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구형량은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는 다 유죄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예.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구형을 한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선고 내용을 보면은 뭐 절반 이상이 지금 무죄가 선고가 돼 있어서 예. 그래서 형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분석은 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이 관례라고 한 그러니까 어떻게 형량을 선고할 때 나오는 그게 매뉴얼식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두 번째는 거의 다 절반 이상이 무죄로 인정받았다는데 그러면 직무유기 부분, 직권남용하고 강요 이 부분,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이거 다 무죄 처분 받았습니까? 일단 매뉴얼은 아니고요. 예. 이게 좀 오래된 관행이긴 한데 그렇게 예. 하는 것이 지금은 뭐 통신망이 상당히 발달하고 이제 내부적으로도 뭐 인터넷이 많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 법원과 검찰을 대비해 보면 법원은 예.
좀 어떤 내부적인 교류가 별로 없고 다 상호 독립적인 관계니까요. 예. 근데 검찰은 이제 수사 통일성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인 그런 통신망이 발달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법원검찰청 가서 보시면은 그 건물 옥상에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검찰청이고요. 예. 없는 데가 법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부터는 검찰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구형이라는 게 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통일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예.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의 구형량을 보고 아 이게 어떤 이름의 기준을 삼았던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매뉴얼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어떤 관행이 성립이 됐었던 겁니다. 예. 뭐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직무유기 부분은 이제 하나 그 기소가 됐는데 그건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특별감찰관법 위반도 하나 기소되는데 그것도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예. 강요는 전부 무죄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 부분은 하나, 둘, 셋, 네 건이 기소가 됐는데 하나가 유죄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세 건이 기소가 됐는데 하나 유죄 인정됐습니다. 예. 그 방금 직권남용 부분 중에서 하나 기각된 사안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된 사안이었습니까? 아, 무죄 부분요. 예. 무죄 부분. 예, 그 부분도 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기 예. 문체부 감사 담당관에 대해서 좌천성으로 인사 조치를 했다는 그 부분이 이제 영장 기각될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 이번에 또 무죄가 되죠. 그게 무죄 선고됐다고 해서 우병우 수석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예, 뭐 이 부분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뭐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예. 가장 큰 전제는 지금 판결문이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태여서 예, 예. 재판부에서 그 선고하면서 했던 얘기만 지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예. 부분,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장을 했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은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법리를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우병우 전 수석도 법률가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네. 최후 진술을 했을 건데 거기서 이번 네. 심판을 재판을 정치보복 표적 수사다. 그리고 자신 혐의가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이거는 8년은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저기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법률가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다른 법률가하고는 달리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주장이고 사실 이런 주장을 한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유죄 무죄 이제 일단 법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뭐 구형량도 참고를 합니다마는 다른 네. 재판부의 뭐 선례라든가 뭐 대신 양형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 가지고 형량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본인이 이번 결심 공판에서 무려 9건이나 의견서를 직접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도 네.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의례적인 뭐 이례적인 겁니까? 의례적인 겁니까? 뭐 본인이 이제 법률가니까 그렇게 했었을 수도 있고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변호인이 선임돼 있는 경우에 이제 변론 요지서나 변호인 의견서라 그래서 네. 의견서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통상적인 그런 업무의 일환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이 또 재판이 하나 더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국정원 불법 사찰 재판인 것 같은데 네. 이 재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오늘 무죄가 나온 그 사안들 중에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직권남용 부분인데요. 예, 예. 이 직권남용죄가 사실 우리나라 그 판례나 이 법리상 좀 인정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직권남용죄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요건으로 이 그 혐의를 받는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의 일반적인 권한 범위 내에 일단은 속해야 됩니다. 직권을 그렇죠. 남용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한 행위가 그 사람이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죄 자체는 성립이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저 판례에 있는 사안인데요. 저기 예. 법원 집행관이 뭐 구속해 버리겠다 이렇게 한 경우에 예. 예, 이런 경우에 집행관은 원래 구속할 권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직권남용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쁜 예. 짓이긴 하지만. 예. 예.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사안 관련해서는
일단 일반적인 직권에 속하는가에 관련해서 보면은 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공직자의 기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찰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 이 누구냐면은 뭐 이석수 특별감찰관, 네. 지금 여러 교육감님들,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권한 안에 속하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감찰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권한에서 정당한 법인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아마 우 전 수석도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 범위를 넘어서 이제 사찰까지 했다면 사생활까지 뒤졌다면 이거는 이제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구속이 됐었던 거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가서 법원도 일단 영장당에서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정농단 부분에 네. 있어서 그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나올 것인가? 뭐 이미 최순실에 대해서는 20년 관련자들도 줄줄이 지금 중령 받고 있는 과정인데요. 네네. 이 우 전 수석의 재판 결과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판결 내용이나 있을까요? 일단 그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주장했던 것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다 지시해서 한 거다. 자기는 지시받아서 한 것이지 내가 알아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외부에서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번 예. 재판부에서도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 이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예. 또 일개 수석 비서관으로서 그걸 부정하고 이제 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실 물론 뭐 사실관계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 이 전체적인 일련의 국정농단 행위의 최고 정점에는 당연히 박근혜 피고인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 우 전 수석의 경우 재판을 예를 들고 보더라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1심 선고가 나온 거 외에도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재판이 이제 몇 개가 남았으면 네. 예를 들어서 형량이 예를 들어서 뭐 1년 6개월 나왔다. 다음 거는 3년이 나왔다. 이러면 다 더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중에서 제일 높은 걸 가지고 사는 겁니까? 원래는 다 더하게 돼 있는데요. 예. 네, 이제 보통 지금 1심 선고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뭐 10중8구 다 이제 항소를 할 거니까 항소심 재판부에 모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건들을 전부 모아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별도로 선고가 돼서 확정이 되면은 그렇습니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산이 예. 되는 겁니다만은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진행 경과를 보면 전부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하나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 관련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끝으로요. 네. 27일 날 네. 결심 공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네. 최후 진술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이 그 안 좋은 쪽으로는 일관성이 있는 분이라, 지금까지 재판을 거부하셨는데, 이제 뭐 최후 진술 때문에 달리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마 이것도 그냥 그 궐석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예측은 제 영역이 아니라서 예. 앵커께서 물으시니까 희망사항만 말씀드리면 저는 무기징역. 부장판사 하신 분이 희망사항을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예, 무기징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서 탄핵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재판 과정을 쭉 보시면서 그동안 이제 대법원의 여러 가지 인사 문제, 그죠? 인사적체 문제도 일종의 사법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정렬 판사께서 보시기에 전 부장판사께서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정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상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제대로 갈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기존의 어떤 판례라든가 교과서에 적혀 있는 법리대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법원이 행사하고 있는 사법권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 헌법에서 나오는 그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주권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의사 생각에 맞아야 되는데 네. 이제. 이것이 어떻게 뭐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정말 국민의 뜻과
뭐 요구에 맞게 지금 가고 있는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우리 저 이정열 부장 판사가 원래 SNS의 성지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성자로 불리는 분 아닙니까? 이 저 예상이 쪽쪽 쪽집게처럼 맞아 떨어지는데 우병우 2심 예상하고 박근혜 예.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예상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병우 2심 예상만 말씀 주시죠. 솔직히 그러니까 아직 유무죄 판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판결문을 못 봐서. 집행유예는요? 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워낙 뭐 일단은 집행유예가 되려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번 재판부에서도 찍은 게 반성 안 하고 변명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금 그 이런 정도의 비율로 무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6월이면 약간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아. 예, 유무죄가 이제 다 맞다고 보면 예, 그러니까 예. 유무죄 판단이 다시 항소심에서 뒤집히지 알겠습니다. 않는다면 예. 감형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형 가능성까지.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정열 전 부장판사였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